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기술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눌러 기술창을 열 수 있습니다.
기술 사용 시 아이콘 외곽에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추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W키를 두 번 눌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리아라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낯선 자는 믿지 않는다. 그날 막 성년이 되었던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미래를 점치러 갔던 재단 앞에 낯선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몸에는 수상한 문신이 있었고 목덜미에 시커멓게 번진 상처가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남자가 간신히 눈을 뜨더니 자기 품 안을 가리켰다. 뭔가를 꺼내가라는 것처럼. 내가 경계심을 풀지 않자 남자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낙원에서 소름 끼치는 비밀을 가져왔는데 궁금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숨이 끊어졌다. 유언을 들어주는 셈 치고 품 안을 뒤져보았더니 봉인된 상자가 나왔다.
봉인을 깨뜨렸다가 뭔가 큰일이 벌어질까봐 끙끙 앓는 건 고리타분한 누이안한테나 어울린다. 난 즉시 상자의 봉인을 깨뜨렸다. 하지만 나온 건 고작 깨진 쇠조각이었다. 실망해서 내버리려다가 뒷면을 보니 그럴싸한 붉은 보석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횡재였다. 하인이 건너다 보고 궁금해하기에 죽은 남자 이야기를 해주자 표정이 변했다. 죽은 남자의 몸에 새겨져 있던 문신이 그림자매라는 악명 높은 조직의 표지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위험은 눈으로만 보고 걸으세요.
마침표 키를 누르면 걷기와 달리기 성능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채집이나 채굴 등의 상호작용에는 노동력이 사용됩니다.